안녕하세요. 세송비는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송비는 역사 클래스 중학교 3학년 역사 4단원 조선의 상륙과 발전 마지막 시간 4차 시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 오늘 클래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넣지 않으면 지루하기 때문에 브금을 좀 깔아보았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다. 이 단원을 배우면 외란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란을 극복한 원동력과 외란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란의 발발, 왜 발발했을까? 16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명에서는 환관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몽골과 외구의 침입으로 사회불안이 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조선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은 양반 사회의 분열로 정치가 혼란해하였고 군역 제도의 문란 등으로 국방력이 크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592년 4월 일본은 명을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 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임진왜란입니다. 급작스러운 일본군의 침략에 부산진과 동래성이 쉽게 함락되었고 신립이 지키던 충주 방어선까지 무너집니다. 이에 선조는 급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의주까지 피란을 갑니다. 그리고 명예 지원을 요청합니다. 군사 지원 같은 거겠죠.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여일 만에 한성을 점령하고 평양을 거쳐 함경도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에서 의병과 수군의 활약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관군이 연이어 패배하자 곽재우와 같은 유생들이 농민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은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전술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해 큰 활약을 펼칩니다. 효정과 유정 등의 승려들도 승군을 조직해 일본군에 대항합니다. 바다에서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크게 물질렀습니다.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옥포를 시작으로 사천, 당포, 한산도에서 연이어 승리하였습니다. 조선의 수군은 서남해의 체육권을 장악해 곡창지대인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일본군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명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기 위해 조선의 지원군을 보내면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전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일본군의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을 되찾았고 김시민은 진주성에서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외란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미지가 흐릿합니다. 인터넷이나 참고서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남쪽 해안지대로 밀려난 일본군은 명과 휴전 협상을 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니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류재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동안 군제를 개편하고 무기와 성곽을 보강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합니다. 이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퇴각하는 일본군을 노량에서 못지르면서 7년간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는데 각 나라별로 영향을 받은 목록을 살펴봅시다. 조선은 전국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백성의 생활과 국가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일본에 끌려가 인구가 줄었고 포로로 끌려갔죠. 신분 질서도 흔들렸습니다. 또한 궁궐과 사고 등이 불탔으며 도자기, 서적 등 많은 문화재를 일본에 약탈당합니다. 일본은 약탈한 조선의 문화재와 포로로 끌고 간 성리학자, 활자,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 등을 통해 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투항한 일본인들이 철포와 탄약 제조 기술 등을 전하였고 일본에서는 담배와 같은 작물이 정례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엽니다. 에도 막부가 조선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청하자 조선은 사명대사 유정을 보내 포로를 데려온 뒤 국교를 회복합니다. 이후 조선은 외교 사절단인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던 명은 전쟁의 영향으로 국력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틈을 타 만주에서 여진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청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이 단어를 배우면 광해군 때의 국제정세와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란의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고 전쟁을 둘러싼 당시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의 정치와 인조방정,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전쟁을 피해 복구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비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한편 만주에서는 여진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웁니다.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에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광해군은 광홍립이 이끄는 군대를 명에 파견하면서 광홍립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합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후금에 패하자 광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명의 군사 요청은 계속되었으나 광해군은 광성해진 후금과 쇠퇴한 명 사이에서 중립, 외교, 그것을 펼쳐서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였습니다. 이런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명에 대한 윤리와 명분을 중시한 서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서인이 영창대군을 지지하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어머니 임목대비도 폐위시킵니다. 서인은 광해군의 행동이 유교 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고 이를 구실로 정변이 일으켜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는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인조와 서인 정권은 후금을 배척하고 명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경제교류의 길이 막힌 후금은 물자 부족을 해결하고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후금군이 황해도까지 들어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였고 조선군은 의병과 함께 후금에 맞섭니다.
후금은 명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고 돌아갔습니다. 후금은 조선의 신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전보다 많은 물자와 군사를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척화론이 대립하였고 점차 척화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세력이 강성해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군이 빠른 진격으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인조와 신하들은 급히 남한상성으로 피신합니다. 네, 청과의 화해와 북벌운동. 청군이 남한상성을 포위한 가운데 성안에서는 척화와 주화를 두고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병이 청군에 패배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자 주화파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화해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이후 두 왕자와 신하들, 많은 백성이 청에 끌려가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조선은 청에 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후에 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가운데 청을 정벌해 치욕을 씻어야 한다는 북벌론이 일어납니다. 강조할게요, 북벌론. 청에서 돌아와 왕이 된 효종은 서인을 등용해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키워 북벌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의 생활은 어려워졌고 중국 대륙을 장악한 청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효종이 죽고 북벌 전쟁은 중단됩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불가능했을 것 같은 그런 거죠. 반면 청과의 교류가 늘면서 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4차 시,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단원 조선 사회의 변동, 1차 시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